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해임이라는 말로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 아니냐. 아직 출마와 불출마에 대한 고심 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속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을 하면 나경원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 심해질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어떤 종류의? 수사 가능성 얘기도 나와요. 당권 도전 할까요? 나경원 부위원장?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마 안 했을 때는 당대표 독립적인 정치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거죠. 그저 그런 권력에 굴복하는 정치인으로 남느냐 아니면 정말 당심을 등에 업고 당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평가받는 정치인으로 남느냐. 대통령실의 공개 질책 이후 신윤과 당 지도부까지 벌떼처럼 나전 의원 비판에 우선 양손에 떡을 다 줄 수는 없어요.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키우려는 사람 당 지도부 될 자격 없습니다. 하여튼 정당이기 포기한 반민주적인 집단이다 라고 볼 수밖에. 국민의힘 대표 경선은 오로지 윤심파리 경연의 저질 무대로 4월 5월 되더라도 맛있게 만들어주는 김치 냉장고가 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써야만 겨우겨우 이제 저 보관할 수 있다니 윤 대통령부터 경선 개입과 당내 민주주의 훼손을 즉각 멈춰야만.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거론했다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대통령실의 공개 질책을 받고 급기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그 바로 밑에 실제 위원회 운영을 책임진 인물이 나 부위원장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부위원장의 정책 관련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공개 망신을 준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정책적 견해를 제시했다기보다 나 전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를 봉쇄하기 위한 윤심의 발언이다 풀이가 나옵니다. 이번 논설에선 나 전 의원이 어떻게 움직일지 대표 경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같은 정치공학적 분석보다는 이번 사안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우리 정치의 현주소에 대해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 정치의 핵심축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도무지 21세기라고는 믿기지 않는 퇴행과 구태로 번복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인을 당대표로 낙점하고 거슬리는 사람들을 마구 쳐내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당무 개입입니다. 그런데도 노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물에 콩나듯 찾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윤심의 아부 경쟁을 하거나 입을 닫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의 유력 당권 주자라면서 정당 혁신과 국정 비전은 아예 거론조차 않습니다. 수십 년을 거슬러 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로 핵이 빙이 환생한 듯한 행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의 당권 경쟁 개입이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이뤄진 일은 근래를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대부분 대통령들은 자신과 가깝고 소통하기 편한 인물이 여당 지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지상정입니다. 특히 총선을 치르는 당대표는 공천권을 행사합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내보내고 당선시키려면 각별히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번처럼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다른 경쟁자들의 출마 자체를 막으려 압박한 사례는 없었다. 지적이 여권 안에서도 나옵니다. 제가 이명박 정권도 봤고 박근혜 정권도 봤지만 당원당규 룰을 바꾸고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면서 출마 못하게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친박들도요 누군가 경쟁자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막진 않았어요. 출마하고 났을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뜻은 우리 친박의 뜻은 이 A라는 사람에게 있어요 라고 선거운동을 해줬지 이런 식의 협박의 말을 하는 것은 정당의 비민주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 국민의힘은 이미 당심 대 민심 7대 3 반영 룰까지 하루아침에 폐기하고 당원 투표 100%로 바꾸면서 민심 지지도가 가장 높은 유승민 전 의원의 경선길에 높다란 가시철망을 친 바 있습니다. 저를 어떻게든 이렇게 당대표 떨어뜨리려고 저렇게까지 무리를 하는 건데 저는 제 개인 문제를 떠나서 예. 아, 국민의힘이라고 적어놓고 당원의 힘이 돼버렸잖아요. 당의 룰 변경 배경에 전당대회 룰을 변경할 거면 당원 투표 비중을 100%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윤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는 경향신문 보도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18년간 유지해온 당 운영 핵심 규정까지 단번에 바꿨음을 말해줍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 또한 윤심이 작동한 사례로 꼽힙니다. 권 의원은 원조 윤핵관을 자임한 윤핵관 그룹의 맏형입니다. 하지만 대표 경쟁에선 브라더 윤핵관인 장재원 의원과 이른바 김장연대를 형성한 김기현 의원에게 처절하게 밀려난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 의원을 두 번이나 간절로 초청해 만찬을 했습니다. 윤심이 김 의원에게 있음을 확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권 의원의 불출마는 친윤 세력의 표 분산을 막아 가장 믿을만한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내부 정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 의원이 윤핵관 신임 경쟁에서 장 의원에게 패배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의 비정한 속성의 일단입니다. 이번 나 전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전방위적 압박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나 전 의원은 윤핵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친윤으로 분류해도 손색 없는 인물입니다. 서울대 법대 재학 때부터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고 현 정권 출범 이후론 저출산위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 등 장관급 직책을 두 개나 맡았습니다. 당권 도전을 졸질하는 이유도 윤 대통령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김 의원을 친윤 후보로 낙점한 마당에 나 전 의원의 출마는 윤심 관철의 장애물일 뿐입니다. 대통령실의 공개 질책 이후 친윤과 당 지도부까지 벌떼처럼 나 전 의원 비판에 들고 나선 것도 지금 윤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선 양손에 떡을 다 줄 순 없어요. 제2의 이준석, 제2의 유승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제2의 이준석, 예. 제3의 이준석을 막기 위해서라도 100% 당원 투표예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위한 여당 지도부란 말입니다. 예.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그런 무리리수를 감안하고 나오는 경우에는 잃는 것도 많겠죠. 그러니까 몸값을 올라간다 그래도 이 유승민과 이준석 이상의 몸값은 가지 않을 거다. 혹시라도 당의 분란과 갈등을 자양분 삼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당 지도부 될 자격 없습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키우려는 사람, 당 지도부 될 자격 없습니다. 일부에선 나 전 의원이 계속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 정치적 압박을 넘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개인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관측도 나옵니다. 계속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을 하면 나경원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 심해질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어떤 종류의? 수사 가능성 얘기도 나와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 예.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사람이 집권여당 당대표 하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어디에 흘리든지 아니면 문제제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공공연히 당무에 개입하는 것은 정당 내부 자치와 공정 경쟁이라는 정당 민주주의의 원칙을 짓밟는 행태입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당대표를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라 지적이 나옵니다. 선거 왜 해요 그러면? 그냥 지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깨끗하잖아요. 제 말이요. 하여튼 정당이기 포기한 반민주적인 집단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윤 대통령은 어렵게 성취한 정당 민주주의를 유신 시절로 되돌리려는 폭거를 당장 중지해야만 합니다. 나 전 의원의 행태 또한 당당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애초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뒀으면 장관급 정부직을 두 개나 맡는 일은 스스로 피하는 게 바람직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강압적 행태와 별개로 나 전 의원이 저출산이 부위원장 활동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도 꼼수 인상을 강화했을 뿐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예. 당직과 국회 저 정부직을 두 개를 갖고 하는 건 안 맞다. 누가 봐도 당에 전념하든지 아니면 정부에 맡은 직책에 전념하든지 예. 해야지. 저출산이 부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여전히 윤심과 민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부당한 행태를 지적하기는커녕 대통령께 심려를 끼쳤다며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최근 1년의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님과 충돌과 갈등으로 비춰지는 거. 대통령실과 다시 정정할게요. 대통령실과 갈등과 충돌로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출마 결정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아직 출마와 불출마에 대한 고심 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도 비윤 낙인이 찍힐 경우 정치 생명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출마를 포기할 수 있다. 지적도
나옵니다. 당권 도전 할까요? 나경원 부위원장.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려면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솔직히. 해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오래 끌다 보면 좋은 거 하나도 없고 우유부단해지는 건데 결국 이제 막 이 결정을 망설이는 이유는 대통령실 쪽에서 퇴로를 좀 열어주면 안 나갈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인 것이거든요. 아. 또 오늘 중앙일보 보도였던가요?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한 애정이 있다. 사의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맞아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거스르고 인사혁신처로 가서 사표를 낼 어떤 정치적 동력이 있을까.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 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나경원 부위원장께서 고심이 깊으시겠지만 이 정책과 관련된 혼선을 좀 수습하고 대통령님의 어떤 애정어린 메시지를 확인했으니 당분간은 저출산 위기나 기후 위기에 조금 이 전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나 전 의원이 윤심의 압박 때문에 출마를 포기했다간 어렵게 온 이른바 별의 순간을 날려보내게 될 것이다.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 출마 안 했을 때는 당대표 그러니까 독립적인 정치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거죠. 정치인으로서는 안 해버리면 그저 그런 권력에 굴복하는 정치인으로 남느냐 아니면 정말 당심을 등에 업고 당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평가받는 정치인으로 남느냐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생각. 물론 나 전 의원의 고심과 줄타기 행보에는 이해할 대목이 없지 않습니다. 새로 바뀐 당원 투표 100% 룰을 고려하면 어렵게 출마를 하더라도 대통령과 척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간 당선을 장담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만약에 경선에 나와서 대통령 신뢰관계가 끝까지 회복이 안 되면 최종 그 3월 8일까지 그럼 그 지지율은 물거품처럼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의원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거든요. 그러나 민심이든 당심이든 결국 자신의 비전을 갖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정치인에게 마음을 여는 법입니다. 단기적 이익에 목을 메고 오락가락하는 정치인에게 감동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불거진 뒤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여당 지지층 당대표 선호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민심 1등 유승민도 당심 1등 나경원도 윤심의 태클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표 경선은 오로지 윤심팔이 경연의 저질 무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 관저에서 더 자주 식사를 했고 전화통화를 더 많이 했는지 윤핵관과 더 가까운지 따위를 경쟁적으로 떠벌리는 반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러시더라고요. 김장 김치는 3월이면 쉰다. 그래서 이제 이게 김장연대를 비판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와요. 글쎄 3월이 아니라 4월 5월 되더라도 맛있게 만들어주는 김치 냉장고가 있는데 아직도 2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살고 있는 그런 컨셉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돈을 많이 써야만 겨우겨우 이제 저 보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애처롭습니다. 집권 여당은 정부와 더불어 국정의 양대 기둥입니다. 지금 윤심의 전행에 찍소리도 못 낸 채 휘둘리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이 기둥이 속으로부터 골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당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왜소화하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와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비전 경쟁보다 최고 권력자에게 눈도장 찍는 일이 더 중요해진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정치 본연의 궤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윤 대통령부터 경선 개입과 당내 민주주의 훼손을 즉각 멈춰야만 합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